그 기본적으로 내 숙제를 안 해오잖아.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확인을 안 해주거든.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면 모든 모의고사 지문을 1개년치를 끝나잖아. 그럼 지문이 18개거든. 그럼 그 모든 지문을 한 줄로 정리해오는 숙제가 있어. 근데 그거 안 해오잖아. 그럼 내가 그걸 리뷰를 안 해줘. 밖에 나가서 숙제를 해야 돼. 오늘도 똑같아. 그 독해 숙제 안 해오잖아. 그 역에서 하는 건 숙제를 했다고 안 쳐줘. 가끔씩 와 있으면은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수업 시작하고 나서도 막 숙제하느라 급급한 애들 있어. 한 5분이나 10분만 더 냈으면 분명히 채점 해올 수 있었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는 애들 있거든? 그거는 그냥 무조건 숙제 안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숙제를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오늘 민지도 내가 1대1로 봐줄 수가 없고 민지 빼고는 전부 다한 명씩 불러가지고 봐줄 거거든? 엄청 중요해, 내가 1대1로 봐주는 게. 그리고 이거 진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답을 확실히 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 알면은 대답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안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그럼 내가 두번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 뭐냐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 된다. 뭘안한 거야? 그게 안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지금 민지 빼고는 전부 다 해온 거지. 그 1번 형광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밑줄을 안 쳤다는 거는 지문을 이해 못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구조 파악을 봐줄 때 해석까지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단어를 한두 개 정도 모르는 건 괜찮은데 단어를 아예 모른다? 그럼 진행이 불가능해. 이화익신문법을 지금 완성해가지고 내가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거든. 어제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계속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 임명여고랑 학인여고 이제 내신이 다 끝나가지고 너네 그 자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화익신문법 내가 너네한테 단톡방에 PDF로 보내준 거 있잖아. 그걸 한 3년 동안 썼던 자료거든. 물론 똑같은 걸 그대로 쓰진 않고 조금 조금씩 변경을 하긴 했어. 근데 내가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한 2년 정도 넘은, 그러니까 지금 몇 학번이지? 2학번? 걔네 처음에 내가 이 아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모르는 거야. 문법 사항을 솔직히 말해서 품사가 뭔지도 몰랐던 애들 되게 많을 걸? 품사가 뭐라고 물으면 품사?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가 않거나, 영어를 분명 오랫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분사가 뭐라고, 뭐야라고 물으면 분명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한 번에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프린트를 하나하나 1문 1답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 1페이지서부터. 그거를 만든 거거든. 그거 내가 다 하나하나 타이핑한 거야. 어디에서 복사해온 게 아니라 내가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고1, 고2, 고3 때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일이 하나 다 전부 다 타이핑을 한 거고, 모든 문법책 한 세네 권을 확인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된 거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오늘 나눠줄 그 프린트만 외우면 그 수능 때까지 무리 없거든, 어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되고, 오늘 프린트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화익신문법을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구조. 문장의 구조의 기본 제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만 안다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니네 그 갖고 있는 그 프린트 있잖아. 그 오늘 7장까지 완성해야 됐던 거? 그거 이제 아마 다음 주 주말부터 그 이제 테스트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총 1800개잖아? 그래서 900개씩 나눠서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900개 랜덤으로 봤을 때 100개 중에 85개 통과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번 나눠서 볼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에서 둘다 통과하면은 이제 단어장을 너네가 받은 거그 주황색 있잖아. 그거 지금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고3용 수준의 단어거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너네한테는 내 보기에는 좀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다른 단어장을 하나 살 거거든. 그래서 통과를 한 사람은 그 단어장을 구매해가지고 그 단어장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통과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프린트에 있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3월이 돼서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무조건 그 단어로 시작하긴 해야 돼. 단어장 구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암기해가지고 그 단어장을 구매해서 그걸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화핵심법을 외워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지금 니네가 외우고 있는 단어를 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살에 붙여서 이제 그걸로 글을 기본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어떤 선상 위에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진도를 많이 못 빼는 이유는 진도 빼는 게 가장 쉽거든. 그냥 나가면 돼, 진도는. 근데 진도를 많이 못 빼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힘들어. 너네는 고3 수업이 강사 입장에선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수업이 가장 까다롭거든? 왜냐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의 뭐가 없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 고3 애들은 이미 나랑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뭘 하는지 아는데 너네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실제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조금 처음에는 시험에 와서 그 수업 와서 답답할 수도 있잖아. 왜 와서 수업 안 나가고 계속해서 시험을 진행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도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특강. 그 특강을 시작하거든? 내가 보기엔 1월 초 아니면 이번 달 말인데 나는 장문 특강 하나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반을 두개 개설할까 싶기도 했는데 내가 요즘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만 개설을 할 거거든? 근데 그 장문 특강이 너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2, 3학년 애들도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니네가 전부 다 들어야 돼, 사실. 그것만큼 좋은 특강이 없고, 내가 내신을 그래도 영어는 한 1, 2등급 내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사실 강제적으로. 근데 지금 2, 3학년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신청한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엔 선착순으로 끊을 생각이야. 뭐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신청 URL 나중에 배포할 거거든. 그래서 1학년은 우선적으로 넣고 싶긴 한데 2, 3학년 애들은 지금 절박해. 왜냐면 걔는 너무 잘 알아. 내신을 몇번 거쳐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빼면은 두 번밖에 없거든? 근데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내신을 더잘볼수 있는 거잖아, 1학년 때. 그리고 1학년 학익여고 내신이 객관식은 다 맞을 거야. 니네가 평균적인 지능 수준과 평균적인 노력을 한다 치면은 객관식은 다 맞을 수 있거든?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못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관식 세 문제로 모든 게그 판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그 본문 다 외워버리면 되지 않냐. 얼마 어렵지도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자율 작문 문제가 나와. 작문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1, 2등급 내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객관식을 다 맞아도 4등급이야.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등급이 내가 봤을 때는. 3등급 맨 뒤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1점, 0점 몇점 차이로 내신이 갈리거든. 그러니까는 장문 특강은 미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가격은 모르겠어. 한 20만 원대 후반 아니면 30만 원대 초반 정도 될 거고, 내가 1대1로 첨삭까지 진행을 하거든. 그것 때문에 횟수는 적어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 그런 기회가 없어. 그렇게 긴 문장을 스스로 장문하고 내가 하나하나 1대1로 첨삭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 신청을 해도 그걸 다못 받을 것 같긴 해, 14명? 왜냐면 내가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체력이랑.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첨삭하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정해진 에너지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너네까지 합치면 내가 학생이 40명이거든?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너네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부모님이랑 생각해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된것 같네요. 지금 이화핵심문법 테스트지 나눠줄 테니까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주말에 다음 주가 될지 뭐 2주 뒤가 될지는 모르는데 한번더 1대1로 하는 거할 거거든? 그때는 내가 피드백 줬던 거 제대로 해와라. 종합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가장 많았냐면 첫 번째, 모든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하나하나 다 표시해. 하나도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세모, 네모, 동그라미, 괄호 쓰는 거.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해석을, 그러니까 그거 표시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너네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표시야. 해석을 못하면 그 표시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병행을 하면서 그 구조 파악을 해와야 된다. 그리고 UI신문법을 제대로 안 해오잖아. 그럼 아주 기본적인 거 있지. 그냥 혼자서 암기하고 시험 보면은 충분히 알수 있는 지식을 내가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거든? 그럼 그거 너네한테도 손해고, 나한테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혼자서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좀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수 있는데, 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일단 니네가 구조 파악이,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단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봐봐, 단어 암기 돼 있지? 구조 파악되고 해석이 되지.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게 글을 이해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든. 근데 단어를 모르면 뭐부터 물어봐? 이거 단어 뜻 뭔데? 이것부터 물어보게 돼 있는 거야. 구조 파악이 안돼 있으면 그것 또한 파악하느라 또 거기에 시간이 들고. 그게 돼 있을 때 내가 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든. 이거 무슨 내용이냐? 무엇에 대한 글이냐? 그게 결국에는 수능에서 원하는 거고, 영어 글을 읽고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수능에서 원한다니까? 근데 구조 파악도 안 되고 단어도 모르면은 지금 뭘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의식하면서 구조 파악해야 돼. 안 그러면 세모가로 쳐야 되는데 동그란 거로 치고, 세모가로 치는 건 분명히 분사 구문이랑 부사 절밖에 없는데 전치사에다가 세모가로 치고, 뭐 쓸데없는 이상한 데다 세모가로 쳐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수업할 때 한번 아마 1대1로 하면은 훨씬 더 와닿거든, 모든 피드백이.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한번 그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어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단 쉬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지금 형광펜 3개 준비하고 빨간색 펜이랑 파란색 깔펜. 학원 올 때마다 맨날 가지고 다녀요. 몇 번이고 강조하는데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절대 볼것 같지 않은 날 이런 거 없어. 365일 중에 365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프린트고 잊어버리지 마. 뭔 말인지 되죠? 보면은 그 수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 그냥 좀더 인식하기 쉽게 편집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넣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일까지 다시 한번 9페이지까지 암기하는 걸로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재암기해오면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됐지. 그리고 그 평일에 오면은 그게 프린트가 다 완성되는 건가? 그거. 기본 단어장, 시험 보는 프린트가 총 8장인가? 몇 장이냐고 한번 꺼내봐, 지금. 까지 시험 한번 보는 거 주말에 보자, 주말. 그러니까 주말까지 1번부터 900번까지 단어 중에 랜덤으로 100개 뽑아가지고 85개 볼 거거든. 그러니까 전반부랑 후반부를 랜덤으로 봤을 때 85개, 100개 중에 85개 맞은 사람만 통과해가지고 그 프린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단어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수업할 때 이거 항상 꺼내놓으면 된다. 같이 내가 몇 페이지인지 물어볼 거거든? 이거 항상 꺼내놓고 수업을 하면 되고,
그이책 있잖아, 너네 나눠준 거. 이첫 단추 책 있지? 이것도 다음 주 주말부터 진도 나갈 거거든? 이걸 어떻게 진도로 나갈 거냐면, 지금 책 있어? 없냐? 있는 사람은 꺼내봐, 한번.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랑 같이 보던지. 보면은 그 페이지 수가 없는 페이지가 있거든? 그니까 17페이지를 펴면 돼, 17페이지. 이거. 17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17페이지 앞에 나와서 같이 봐. 적극성을 보여. 같이 볼수 있잖아.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네 도와줄? 17페이지 보면은 챕터 1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그 챕터 1이랑 그 개념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패턴이 비슷하거든. 민서야,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그쵸?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야. 지금 서로 도와줘야 되는 마당에. 지금 챕터 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개념 첫 번째 페이지잖아. 지금 이해하고 있지?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은 18페이지에 개념 있는 거 보여?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개념이 있냐? 20페이지 보여? 20페이지에 촘촘 문법이라고 보라색에 개념이 있잖아. 그 다음에 너네가 봤던 많은 문법 책처럼 뒤에는 변형문도 있지. 그 다음에 25페이지 펴봐, 25페이지. 25페이지 펴면 챕터 2로 다시 뭐가 있어? 개념이죠, 개념. 그 다음에 다시 뒷장 보면은 왼쪽에 다시 개념 있지. 똑같지, 구조. 그 다음에 또 28페이지로. 촘촘 문법이라고 보라색으로 또 개념 있지.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할때 똑같아.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념을 확인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이미 문법, 너네가 배워야 하는 문법 사항 있잖아. 그거 이미 중학교 때 너네 다 배웠어. 고등학교 때라고 특별할 거 없거든? 무슨 말인지 했지. 그 다음에 이화익씨 문법을 외웠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결국 여기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개념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먼저 볼 거거든? 지금 테스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시로 나눠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여?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결국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뒷장 한번 넘겨봐. 보라색 부분까지. 그러니까 개념이 보통 총 3페이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개념을 전부 다 외우면 돼. 예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걸로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럼 평일에 이거 테스트를 볼거 아니야, 챕터 1. 그 다음에 주말 테스트를 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와서 내가 개념 설명을 하고, 그날 주말에 니네가 이거 문제,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오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먼저 안 한다. 니네가 전부 다 암기를 해오고 공부해온 다음에 평일에 시험 보고, 주말에 개념 그 문제까지 풀어오고 채점까지 해오면 나는 개념 설명하고 너네가 질문한 거 문제 풀이만 해줄 거야. 그럼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 챕터 2 개념 테스트를 보지. 그다음에 그주 주말에 니네가 문제까지 다 풀어오면 그때 나는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질문 나오는 것만 문제 풀이.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너네가 하는 거다, 혼자서.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책 덜렁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생각하지 말고 설명해 줄 거라고. 니네가 전부 다 공부해 오는 거다. 왜 그렇게 진행하냐? 중학교 때 이미 전부 다 배운 거야.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암기가 먼저 선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테스트지 당연히 그대로 안 내겠죠. 내가 노란색으로 아이패드로 다 하나하나 표시하는 거거든? 내가 다시 한번, 이건 작년에 썼던 거고,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노란색 빈칸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문까지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예문까지. 구조 파악하면서. 뭔 말인지 그죠? 이게 아마 챕터가 14까지 있나? 그럴 텐데,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중간에 명사 파트 같은 데 있어.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두 과가 진행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뒷부분에 진도 다 나가면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하냐면 다시 챕터 1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그 문제, 변형 문제 푼 부분에서 내가 또 범위를 정해주거든? 거기서 영작 수업이 진행됐구나.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문법 개념을 알고 단어를 알아야지 영작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문까지 거의 통째로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 이그책한 권을 전부 다 배웠을 때, 개념이 어느 페이지에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변에는 못 찾아도 목차를 보고, 아, 이 개념은 이 챕터의 어느 부분에 있다. 이 정도까지 암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첫 단추 책이 너네가 배울 수,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문법 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29번이 어법 문제인데, 실제로 어법 문제 풀이할 때는 니네가 모의고사에서 실전으로 푼다고 생각하잖아. 3월 초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때 사실상 모든 문장을 볼 필요는 없거든? 선택지 1번이 포함된 부분 있지. exist. 얘 문장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선택지 1번 포함된,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오늘은 니네가 내용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부터 같이 한번 볼 거다. 모든 문장의 주어랑 동사 전부 다 표시해오라고 분명 얘기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뜻 뭐야? 잘 지내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얘 지금 원형이 뭘까?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뭘까? Where이죠. Better. Best.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모든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대답을 하고 틀려야지 더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은 입을 여는 연습을 하고 과목 대답을 너무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은 분명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 이거 누가 대답을 더 빨리 하고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게임이 아니거든. 전반적으로 솔직히 지금 몰라. 누가 나랑 공부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니네도 학용여고로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학용여고 1지망 쓰고 학용여고가 된다고 하면은 같이 가는 건데, 학용여고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반이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태연아, 니안 보이면 그 책상 오른쪽으로 당기면 되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 get along with가 한 단어 표현인 걸 알면은 이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구시라고.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where의 비교급인 걸, 최상급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럼 where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잘, better은 더 잘, best는 가장 잘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잘 어울린답니다. 누구와? 사람들과.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린대. 그럼 여기에서 후의 쓰임은 뭘까?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 we think는 삽입절이라고 하거든? 삽입절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이 학원 근처에 그 컴포즈 카페 있잖아. 컴포즈 카페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컴포즈 커피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we think는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보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삽입절인지 알고 동그란 괄호를 묶어야지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알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어떤 형태가 온 거야? 동사 형태 온거알수 있죠? we think는 삽입절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이 연결어, infect는 연결어거든? 연결어가 뭔지는 내가 이화 핵심 문법에 다시 그 정확하게 개념 설명해놨으니까는 그 부분 보면 되고,
연결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고 실제로 내신에서 이 연결어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한두 문제씩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 연결어에 유의하면 된다. 사실 있잖아. 우리는 그들을 찾는답니다.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누구를 찾는다는 걸까? 앞 문장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 그쵸. 우리와 같은 사람들. 데미지칭하는 게 복수니까 지금 people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m을 쓴 거다. 그 다음에 대표 동사의 오른쪽에 나오는 it's why랑 it's because가 있거든. 물론 that's why, that's because로 써져 있기는 해. 오른쪽에. 얘 it's why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그래서. 그래서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소들 있잖아. places가 다시 주어져. 그 다음에 like부터 동그란 괄호로 묶는 거죠. 어떠한 장소? Little Italy나 Chinatown이나 Koreatown과 like 같은 장소라는 게 exist?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여기서 like는 쓰임이 전치사인 건 알지. 얘는 예시를 위한 전치사야. 그 장소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들기 위해서 like를 쓰는 거다. But 역시나 애들아 화면 한번 봐봐. 여기서 세모가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But은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얘는 연결어야. 연결어. 하지만 있잖아. 나는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레이스 뜻. 인종. 계속. 피부 색깔. 릴리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그쵸? 보는 사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되냐? The same way에서 동그란 괄호 친 이유는 얘가 부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지금 두가 받는 표현은 뭘까? 일반 동사는?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걸까? 그쵸? 룩이죠? 이 바로 윗줄에 나온 룩겟이라는 동사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이 두가 지금 받는 것은 룩겟, 더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인 둘을 썼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선택지 이번에 바로 윗줄에 후에서 동그란 괄호 연 거는 여기서 닫으면 되겠죠. 두 오른쪽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이 end 있지? 화면에 end, 내가 빨간색으로 세모 친. 이 e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 등의 접속사잖아. 오른쪽에 있는 룩겟이랑. 그쵸?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이 룩엣이랑 이 쉐어리 병렬되는 거다. 등의 접속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 똑같아야 되는 거. as부터 다시 세모가로죠. 속담이 goes 얘기하듯이 새는 새인데 어떤 새야? a feather?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이 flock 모인데 함께 모인답니다. 지금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장 공통적인 인간의 tendency? 경향이래요. 근데 what 관계사 파트 제대로 외운 사람 what의 특징이 뭐야?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왼쪽에 없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what 왼쪽에 tendency라는 명사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tendency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대시나 위치로 바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공통적인 인간의 경향이거든.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은 뿔이 박혀 있죠. 어디에? 어떻게 우리의 종이 발달했는지에 뿌리 박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진화를 해왔잖아. 진화할 때 어떤 식으로 진화한 거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랑 어울리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이게 다음 문장에 주어 있어? 없죠. 왜? 명령문. 그럼 해석 어떻게? 상상. 해라. 왜 여기서 네모 가로로 묶어?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뭐라고 생각해? 너가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밖에서. 어디에 있어 근데? 어디에서 걷고 있는 거야? 그쵸. 밖에 있는 숲에서 한번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얘 지금 예시 들어주려고 이매진이라는 표현 나온 거다.
너는 조건화 되어 있죠. 뭐 하도록? 피하도록. 근데 어떠한 건 피해? 지금 something 같이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 알죠? Something special처럼. 근데 어떠한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돼 있어? 친숙하지 않거나 foreign? 낯선. 그쵸, 낯선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가 돼 있거든. 근데 왜 그런 거야?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가능성이야? 그것이? Be interested in. 이 단어는 알잖아. 중학교 때부터 외웠잖아. 그쵸,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해석 어떻게 해? In, ing. 너를 죽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명사는 뭘 것 같냐, 하은아?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문맥상? 바로 윗줄에 있는? 무엇이 너를 죽이는 데 흥미가 있는 걸까? 영어로 부르면 돼, 단어 하나. 아니, 너 제대로 대답했어. 뭐야, 영어로 읽으라니까? Unfamiliar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Something이, something이죠, something? 뭔 말인지 이해하죠, 지금? 응?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죠. 되냐? Similarity 뜻이 뭐야? 명사로 얘들아.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 make 우리가 외웠던 대표 동사 중에 뭐야? 사역 동사죠. 그러면 제대로 구조 파악해왔다고 생각해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 한 다음에 이게 make 사역 동사죠. 그럼 이렇게만 표시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을까? 어스 네모죠. 왜? 목적어죠. 그 다음에 relate to에는 무슨 표시해야 돼? 목적격 보호니까 물결 표시한다고 몇 번 얘기했다. 목적격 보호에는 물결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사역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가 올 수 있어? 동사의 원형이나 PP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우리인데 우리는 더 잘 관련시키는 거잖아,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건 우리가 더 잘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도록 만들거든. 왜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뭐라고 생각해? 그것들이 그들이 이해할 거라고 우리를. 근데 어디에 기반하여서? deeper이니까 해서 어떻게 해? 더 깊은 수준에 기반하여서. 더 높은 수준에서, 더 깊은 수준에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모가론 여기서 끊으면 되죠. 지금 because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 여기에서 연 거 있잖아. 이거 맨 마지막에 닫은 거다. because 주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빨간색 괄호 지금 연 거 있지, 세모. 주어 동사 이 빨간색 네모는 결국 think에 뭐야? 목적어잖아. 지금 이문형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30번.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를 표시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 30번에서. 토픽이라고 하면 글감이거든? 그쵸, 리젝션. 거절에 대한 글이야. 거절이라는 것은, 그리고 얘들아 이거 전체서 오브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넣는다는 걸 깜빡했네. 됐나? 일단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보통 너네 뭐라고 해석해? 무엇무엇? 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리고 전치사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어. 소유의 뜻. 소유의 뜻이 있거든? 이거 전부 다 등원했을 때 유학신문법에 그 자리 찾아가지고 적을 거거든? 그 정도로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 오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면 보통 자연스럽거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거부라는 것은 everyday part, 일상적인 부분이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얘도 얘 등이 접속사야. 얘시 등이 접속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뒤에 뭐가 나와? 주어랑? 동사가 나오잖아. 얘는 하지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다루지를 못하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시원아? 그쵸, 거절이죠. 내가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명사 하나만 대답하면 된다. 대명사 물어보면은 그 뭔지 영어 단어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고. 지금 내가 이번 형광펜을 쳤는데 왜 형광펜 움직이지 않지? 가끔씩
이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까지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지금. 응? 되게 니네가 팔짱 끼고 들을 만한 그런 수준의 수업이 아니거든. 되게 부족하거든 너네가. For many에서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지금 UX 문법 꺼내서 그 접속사 4개 있는 페이지 한번 펴봐. 몇 페이지냐? 먼저 찾은 사람이 페이지 수 알려줘. 몇 페이지에 접속사? 몇 페이지야? 5페이지. 5페이지죠. 5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지금 지웠거든? 5페이지에 맨 밑에 목적 결과 부분 찾았어? 거기에 오른쪽에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찾았어? so랑 that에 빨간색 펜 들어서 빨간색 펜 동그라미 두 개 치면 된다. so랑 that에 이 화면 봐봐. 이렇게 so that 구문이라고 이걸 부를 거고 니네가 주관식으로 작문을 하게 될 문형이기도 하거든. so that 구문이다.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에서 포인트는 그 해석 어떻게 하는데? 너무 형용사 밑에 해석 봐봐.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지. 그럼 형용사랑 부사가 결국에는 이게 원인이란 뜻이야. 원인.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뭐야? 결과라는 거야. 결과.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럼 해석을 하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rather 차라리 뭐해? 요청해 안 해? 안 하죠. 어떤 것을 애를 전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뭐 한다기보다는 ask 물어봐서 risk는 결국에 and를 기준으로 얘 지금 동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risk는 지금 동사야. 물어봐서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거절에 대한. 여기서 이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은지야? It's so painful에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은지한테 난 물어봤는데 대명사가 뭘 지금 얘 이 부분이. 그리고 얘들아 그 실력이 지금 그 니네가 암기하는데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 타고나길 조금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고 못하는 애들이 있고 내가 물어봤을 때 당황을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거든. 그것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당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친구가 대답하는데 오래 걸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알고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고 친구가 대답했을 때 자기 답이랑 맞춰보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고 싶은 게 내 목표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뭐라고 많이 하는 거야. 어? 되게 많이 혼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은 차이 안 나는데 나중에 차이 많이 나니까 너 나중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거든? 니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아 그리고 1학년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학원을 확정해야 돼. 보통 3개를 다니거든? 국, 영, 수를 다니고 과탐학 요즘은 사탐학원도 있더라고. 과탐이나 사탐은 끊으세요. 1학년 때는 과탐이나 사탐 학원을 다닐 때가 아니야. 국영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탐학원, 사탐학원 뭐 선행한다고 다닐 필요 없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학습이 제대로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너무 버겁다고 하면 내가 보기엔 국어 끊고 수학이랑 영어만 확실하게 해도 크게 무리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를 확실히 학원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는 않는데 학원 분명 불만 있는 데 있을 거거든. 뭐 선생님이 강의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너네들끼리 불만 얘기해봤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거든.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니네 학원 어떠냐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학원을 확정하는 시기야. 2학년 때는 학원을 누가 이동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1학년 때 잘 다녀놓고 왜 지금 이동할까? 학원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니네도 가면은 뭐 바로 적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강사를 보통 모르는 입장에서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야. 새로운 곳에 적응했는데 그곳조차도 안 괜찮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학원을 쇼핑하는 애들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옮겨? 또 옮겨? 과외해? 또 옮겨? 그게 과연 학원의 문제일까? 학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나중에 뭐 역에서 그 1학년 때 퇴원한 애들 소식 가끔 들을 때 있어. 왜냐면 친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1개월 다녔다 옮겼다가 2개월 다녔다 옮겼다가 다시 원장선생님한테 연락 오는 거야. 돌아올 수 있냐고? 당연히 안 받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제대로 된 학원을 1학년 때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학인여고 가면 학인여고가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거든? 지금 애들 보면 그 2학년 애들 큰샘 수학학원 학익플라자에 있는 거 알지? 나 그 큰샘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도 모르거든? 거기 괜찮다고 하더라고. 원장 오래된 강사분도 있고 원장이랑 부원선생님 전부 다 괜찮으시고. 그쵸. 국어는 내가 알기로는 그 꿈틀이 예전에 조금 유명했는데 요즘은 그 하계프라자가 아니라 그 바다국어? 바다국어원이라고 구회동 쪽에 있는 건데 거기 평이 괜찮더라고. 혹은 그 하계프라자에 있는 이기영? 이기용 단위들도 그렇게 불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어디 안지? 안지도 단위들 꽤 봤거든? 근데 안지도 평이 막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 요즘 또.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도 학인여고 확정되면은 같이 상담하면서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애들아, for many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더 괴롭다는 거야? 이 댄을 사이로? 이 댄을 사이로 더 괴로운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 오른쪽이 더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어봐서 거절당할 바에야 rather or not ask 뭐 한다는 거야? 아예 그냥 요청조차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얘 다시 한번 여기서 연결어죠? 문두 맨 앞에 나오면 연결어. 첫 번째의 예시랑 다른 거다. 애저부터 세모가로. 오래된 속담이 고우즈. 얘기하듯이 만약에 너가 요청을 하질 않잖아, 물어보질 않잖아, 그냥 답변은 항상 뭐일 거래? 노일 것이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해석한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하나 뭐냐? answer이죠. 앞으로 세모가로 두 개 묶은 거 보이죠? 주절을 부연설명해주고 위치가 자유롭고 여러 개가 올 수 있으니까 앞에 두 개가 세모가로 묶여가지고 지금 주절을 부연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주어인 거 알지? rejection에 주어 표시해보면 혼난다. 해석까지 병행했으면 동명사 주어인 거 알아야 돼. 근데 거절을 피한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뭐 하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많은 측면에 너의 그쵸 삶에. 그니까 니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청 해야죠.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이거 그냥 형용사 처리하면 돼. 그럼 that이 주어야. 모든 that 그러한 것은 발생한답니다. 오직 왜 때문에? 너가 충분히 tough 무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룰 만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또 한번 뭘까? 무엇을 다룰 만큼 얘기하는 거야. 거절. 그쵸. 바로 위에 줄에 있는 이 리액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어러브 대시 함축하는 건 뭘까? 무엇이 발생한다는 걸까? 문맥상. 무엇이 발생한다는 거야? 세연이가 한번 대답해봐. 문장을 끝까지 해석하고 글을 이해해야지 대답할 수 있거든? 이 all of that에 해당하는 건 뭘까? 무엇이 발생하는 걸까? 앞 문장에서 얘기하는 뭐냐? 아는 사람 한번 대답해봐라. 만약에 내신에 화면 한번 봐봐. 이 문장을 넣으래.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는 거야. 1, 2, 3, 4, 5. 이 문장을 넣으래. 그럼 어떻게 여기에 넣을 수 있을까? 어러브 대시 함축하는 게 앞 문장에서 얘기하는 뭐이기 때문에 그래? 거절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중학교 3학년스러운 지문조차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애는 극소수거든. 왜냐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거든. 절대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컨시들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거절, 세라피, 치료라는 것을. 계속해서 명령문이죠. Come up with 뜻. 그쵸. 떠올려봐라, 생각해봐라, 요청을 혹은 뭐를, 액티비티? 활동을. 근데 보통 result인, 인과관계 동사죠. 근데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 거절이, 요청이나 활동이야? 거절을 야기할 수 있는? 되냐? 그러니까 거절받는 요청이나 활동을 떠올려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보여. 그쵸. Sales, 판매에서 일하는 게 한 가지 그러한 그 사례가 될 수 있답니다. 그 요청하는 거 있잖아. 뭐를 요청해? 디스카운트? 어디에서? 가게에서. 이게 또한 work,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답니다. 빨간색으로 쓴다는 거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해석 못하는 경우는? work가 일하다로 해석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 다음에 애들아, 사역동사 3개 기억나?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죠. 준사역동사 help, get이죠. 여기서 get이 바로 그 준사역동사로 쓰인 거다. 준사역동사니까 뒤에 잘 생각하고 대답해. 뒤에 먼저 뭐가 나와야 돼? 문형이.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되죠. 그 다음에 by, ing 해석 어떻게 해? 그쵸? 얘 보이죠? by 이거 초반이니까 쳐주는 거 이번에 by, ing 방법이죠. 방법. 뭐뭐 함으로써. deliberately 뜻이 뭐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너 자신을 환영받도록 하는 거냐? 환영받도록 하라고 있어. 지금 뭐에 대한 사례가 지금 열거되고 있어? 거절? 당할 수 있는 사례잖아. 그러니까 환영받도록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야겠냐?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한번 화면 봐봐. 이렇게 쓰면 어때? 이렇게 쓰면 문제가 뭘까? 사실상 이런 형태가 지금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잖아. 왜 그래? get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만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맞을까 그러면? 아니죠. 잘 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잖아. 그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고의적으로 너 자신이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거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능동 형태가 아니라 수동 형태인 뭐? rejected.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사항이다. 계속해서 내신에 몇 번이고 출제될 거다. 과거분사랑 현재분사. 그러니까 너 자신이 거절되도록 만듦으로써 조절이 주어는 유저. 너는 더 두꺼운 피부를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얼라우류 동사 기억나죠? 역시나 목적어. 동그라미나 네모나 둘 다 상관없다. 목적격 보호. 근데 이러한 더 두꺼운 피부라는 게 뭐해? 너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타이콘 맞도록 허용하는 더 두꺼운 스킨이죠. 인생에서 동그란 거를 여기서 묶으면 되죠. 얘 화면 한번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 얘 쉼표죠. ing죠. 무슨 가루로 묶어? 세모죠. 얘 왜? 분사 구문이라서. 해석은 어떻게 해? 하면서. 그쵸.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Deal with? 다루는 데 있어서 불쾌한 상황을.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불쾌할 상황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5번을 rejected로 바꿀 수 있는 답의 근거를 뭘로 찾아왔냐? 1번형은 괜찮은 애들. 왜 거절당하도록 만듦으로써라고 해석해야 돼? 어떤 어느 부분 보고 얘를 rejected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쵸.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거절로 이어지는 요청이나 활동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환영받는 상황이 나올 리가 없잖아. 선택지 5번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해서 5번을 rejected로 바꾸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오늘
31번부터 그러니까 다시 구조 파악해 와야 된다. 배운 게 있으니까.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파악 다 하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 전부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숙제 전부 다 된 사람이 지금 누군 거냐? 그거 7장 하는 거 틀린 것까지 두 번까지 다 쓴 다음에 딕테이션 채점이랑 그 저번 시간에 평일에 받았던 프린트까지 전부 다 완성돼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 나는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숙제해 왔다. 손 번쩍. 아까 내가 수업하면서 네 숙제 안 한 거라고 말한 애들 한 두 명 정도 있거든. 구조 파악한 거 보면서. 그런 애들은 무조건 자습인 거고. 나 숙제 제대로 해 왔다. 손 번쩍. 지금 아무도 없는 거냐? 근데 평일 받은 그게 뭐예요? 평 너는 상관없어. 그거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알지? 필사.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 명 빼고 다 해오는 거 있잖아. 이지민, 김은율, 양현지 빼고. 그렇죠? 그것까지 전부 다 한 사람. 안 한 거냐 지금? 그러면 니네 자습 2시간씩 해라. 자습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오늘은 뒤에 원래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험 내신이 끝나서 애들 하루 쉬어서 수업이 없거든? 그 내가 그 자습일지를 단톡방에 공유를 할 거야. 그럼 그걸 전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잘 들어. 자습을 시작할 때 그걸 보내고서는 자습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자습을 2시간이 자습인데 그 시간 내에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될 거 더 하면 돼. 근데 2시간 내에 숙제를 다 못했다? 그럼 집에서 당연히 더 해와야 되고. 만만이지 얘네? 오늘은 처음이니까 2시간이고 나중엔 3시간 되고 만약에 일주일 수업이 두 번인데 둘 다 숙제 안 하면 자습이 최대 6시간까지 가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숙제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꼭 전부 다 제대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오늘 남아서 자습할 사람 손들어봐. 오늘 남아서 난 자습하고 싶다. 다음부터 숙제 안 해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거든? 보면은? 근데 계속해서 얘가 숙제를 안 해온다? 그러면 니네 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남겨서 무조건 자습 3시간 하고 가야 된다, 그날? 뭔 말인지 되죠? 오늘 자습 2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전부 다 하세요. 모든 친구들이. 내가 학원에 와서 자습하면 되거든? 보통 주말에 와서 많이 하기는 해. 왜냐면 주말에 알다시피 사람이 없잖아. 빈 교실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 제가 랩실 알죠? 랩실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평일에는 2시 반부터 보통 내가 출근하는 화수목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문이 열려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한 6시 반 되잖아. 한 6시 되면 학원에 사람이 없어. 왜냐면 초중딩이 다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랩실에서 자습하면은 그리고 뭐 스터디 카페에서 자습할게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니네 벌이야 벌.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가끔 이런 애들 있어. 뭐라 하는지 알아?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6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가 안 된대. 아 그럼 진작에 니네 공부되는 곳에서 숙제를 해왔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학원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럼 진작에 니네가 공부되는 곳에서 숙제를 해왔어야지. 뭐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저한테 하지